박정희 대통령은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967년도 정부 예산안과 196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1967년도에 정부 시정 방향을 천명했는데 내년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고 온 국민이 자립경제 달성으로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가장 중대한 시기라고 역설하면서 이제 우리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올해에 매듭짓고 새해에는 제2차 5개년 계획에 착수하여 산업 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 확립을 촉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조국 근대화와 국토 통일이라는 민족적 지상 과제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과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명년도 예산을 1644억 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명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밝히는 가운데 명년도 예산은 안정기조를 견지하기 위한 균형 예산이며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리에 출범시키는 예산이고 안전보장 태세를 강화하는 예산, 절약과 효율의 예산이라고 밝혔으며 월남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민간 저축의 극대화 촉구, 농가 소득의 증대 등 세 개에 집중할 외교, 국방, 경제, 문교, 사회, 공보정책 등을 밝혔습니다.